왕주의 요리 시간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만들어볼 요리는 여러분 오늘은 설날이에요. 설날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떡국. 그래서 떡국을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해봤어요. 아 맞다! 오늘 잘했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를 한명 모셨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게스트를 한명 모셨는데 이 모신 그 게스트가 원래는 내 방송에 옛날에 진짜 자주 나오던 사람이었는데 이 새끼가 요즘에 빠져가지고 여자친구랑 놀고 여자친구랑 깨지고 이러면서 방송을 안 해! 그러다 내가 오랜만에 오늘 딱 어! 저기 누군가 오고 있어요! 벌써 왔어! 존나 웃기는데 어떡해. 우리 아들 오랜만에 보지? 안녕하세요. 인사 더 확실하게 해. 오랜만이네요. 예. 죄송해요, 여러분. 예, 너무 안 그래, 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왜 방송에 그렇게 소홀했는지,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 슬럼프죠, 슬럼프. 방송 예, 슬럼프 얼마나 슬럼프였어요, 했다고? 방송 슬럼프. 한 달은 했습니까? 한 달은 했을까? 아, 예. 내가 얘한테 그랬거든. 이제 내가 낮에는 방송을 안 하고 저녁에 하니까 내가 저녁에 방송을 하고 낮에 이제는 너가 해라. 이거 막 하는 거 좋아하길래. 그래서 하다가 일주일 뒤에 이제 별풍선을 받으면 별풍선 환전을 하는 그거를 내가 얘한테 10%를 떼주겠다. 맞지? 10%였지? 예. 응, 10%를 떼주겠다 했어. 내가 30만 원을 벌면 3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한테 조건을 걸었어. 근데 그 조건을 걸자마자 얘가 안 했어, 시작을. 나는 되게 잘할 줄 알았거든? 그거 걸면 오히려 더할 수, 얘가 한달 용돈이 만 원이야. 맞지? 한 달. 맞지? 한달 용돈이 만 원이야. 그래서 난 얘가 정말 열심히 잘할 줄 알았거든? 일주일에 3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이거든. 그래서 난 진짜 열심히 잘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 얘가. 그래가지고 뭐,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운 주먹밥 별풍선 15개! 너나 처먹어?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15개에선 터트리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알았지? 팬가입. 그래, 좋아, 그리고 좋아. 많은 우리가 막딱 우와 이러는 알지? 오케이, 오케이. 알지? 응. 옆에 끼고 있어. 자, 그래서 오늘은 보험 스티커 한 개. 고마워. 오늘 어떤 아야 네가 진행을 해야겠다. 내가 이제 너는 이제 리포터. 나는 불려온 요리사. 아, 요리세요? 아, 예. 자, 마이크. 아, 예. 오늘 여러분 지금 네. 모시온 지금 왕주 씨인데요. 네, 여기서 네네네. 지금. 아, 요리사시죠? 그게 요리사신가? 아니잖아. 아, 저거 하나 빨리 읽어줘. 주은주머바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네. 해. 네, 이번 설날 특집인데. 네. 네, 무슨 음식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바로? 떡국! 아, 떡국인가요? 아, 한국에 있는. 현진 씨 떡국 좋아하세요? 아, 그닥이요. 아, 네. 만들어서 좀 나눠 먹으려고 그랬는데 나 혼자 먹어야겠네요. 예. 네, 그럼 나 혼자 먹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가 자꾸 상태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은 것 같아. 아! 나 저기 저거 좀 머리 고무줄 하나만. 뭐? 핑크색 필통 안에 있는 거. 요리의 가장 핵심은 청결. 그렇죠, 청결이죠. 예, 청결. 청결인데 누가 가서 이제 더워가지고 집이 머리를 더워. 그래요. 머리를 묶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맞다. 내가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아. 얘들아 오늘 12시에 화성인 X파일 TBN 프로그램 TBN에서 화성인 X파일 다시 보고 싶은 화성인으로 오늘 출연하니까 12시 오늘 딱 12시 되면 바로 이제 꼭 본방사수하고 그리고. 내가 예전에 그거 했었잖아. 슈퍼페이스. 그거, 저거 시작했어. 이제 투표를 시작했는데. 그거 투표하니까, 그거 가서, 얘들아, 이거 한 번씩 딱 그거 해줘도 정말, 그, 투표하는 거, 투표 한 번씩 참여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네, 잠깐 검색 좀 하겠습니다. 슈퍼페이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존나 간지나게 내 사진이 있을 텐데, 씨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웬 외계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난 깜짝 놀랐어 내 사진 보고 트래픽 초과 뭐야 헐
뭐야? 어떻게? 리셋. 비슷한데? 이제 트래픽 리셋 눌러봐. 어? 미안다. 미안다. 그냥 뭐야? 눌러보라고. 아 뭐.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가 보네? 안 되는데? 나 투표해야 되는데? 씨발 좆된다. 어떻게 얘들아? 얘들아 이거 뚫어! 뚫어가지고 나 추천해야 돼. 뚫어. 무조건 뚫어. 내가 조금 이따 또 확인할 거니까. 슈퍼패스에 내 본명이 뭔지 알지? 제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본명이요? 권지현 씨 아니세요? 오, 내 이름도 알고 예. 있어. 아니. 권지현 씨 아니죠. 전지현 씨죠. 아이고, 예. 이뻐. 전지현 씨 아니세요? 내 본명 권지현이야. 거기에는 실명으로 돼 있어서 그거 뚫어서 투표 꼭 해. 꼭 해야 된다, 얘들아. 알겠지? 예, 뭐. 나 많이 찍어줘야 돼. 예, 해줘야죠. 응,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치우고 자 이제 네가 막 이런 거 해야지. 오늘 요리 소개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거 해야지. 예, 오늘 요리 좀 소개 네네. 좀 해주세요. 어떻게 네.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우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떡국을 만들 때 쓰는 필요한 떡! 떡! 떡이죠 바로 이게. 예 지금 보시고 계신 게 떡인데요. 주문주문이 스티커 한 개 앙앙앙 고마워요. 앙앙앙 고마워. 이게 네, 바로 지금 이거 바로 떡이죠. 일산에 가서 냉동실에 있는 엄마 몰래 빼온 떡. 대박인데요, 그거? 완전 맛있겠어요. 몰래 먹는 떡이. 예, 몰래 먹는 떡이 제일 맛있다고 하죠. 예. 그리고 만두도 가져왔는데. 예, 이것도 훔쳐온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배고파가지고 몇 개 주워 먹어서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 내가 거. 어제 가져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먹었어 몇 개. 네 개 먹었더니 다섯 개 남았다. 어쨌든 만두. 근데 네, 만두 좋아해? 맛있게. 저요? 예, 만두 좋아합니까? 예, 좋아하죠. 예, 먹을만해요. 예. 이건 근데 떡국에 넣지 말고 지금 쪄 먹을까 생각 중이야. 쪄 먹었어. 네, 그리고 이제. 비싼 거 내가 이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진짜 이거 내 이거 사는데 진짜 돈. 근데 이게 이것도 내가 배고파서 좀 먹었어. 이것도 배고파서 좀 먹었어. 애기들도 좀 주고. 양지머리 맞지? 양지머리 그니까 양지머리예요? 이걸 열어야 되나요? 이야 우리 안 써있네. 어쨌든 이거 맞을 거야. 양지머리. 네 양지머리예요. 소고기 그리고 멸치 마늘 아! 아 멸치 하니까 그걸 또 생각나네. 옛날 방송 때 우리 멸치와 돼지 멸치 돼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 응. 그랬어? 응 옛날 그렇게 불렸었어. 멸치와 돼지네요 이러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고명할 때 쓸 계란. 계란도 내가 어제 샀는데 다 넣을 거예요? 배고파서 먹었습니다. 아우 배고파서 역시 배고파서 먹었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먹방이니까. 그리고 김. 김은 내가 아까 전에 이거 김밥용 돈이 없어가지고 김밥용김밖에 못 써가지고 김을 사서 내가 쟀어. 아까 방금 전에 잰 거야 이거. 이거 떨어질라. 이거 방금 전에 잰 거야. 원래 이거야 이거. 이건데 이것도 내가 먹었습니다. 아 그걸 손가락으로 왜 찍어 먹습니까? 더럽게. 그리고 이제 후추, 소금 끝인가요? 끝. 예 끝. 참기름. 자 이상 끝. 왕조의 요리교실이었습니다. 왕조 어? 야 이상 왕조의 요리교실이구나. 끝이야? 예. 자 우선. 내가 번호가 원래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어디 간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번호가 하나밖에 없어서 진짜 좀 너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우선 자 여기다가 물을 아리수요. 물 아리수 물을 라면 2까지 퍼. 2 조금 안 되게. 라면 2요? 응. 조금 안 되게요? 응. 오 그냥 아리수 떠? 그냥 물 떠. 아리수. 난 아리수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내 몸이 좀 아리아리하지. 힘들어 요즘. 요즘 힘들어가지고 수돗물 먹고 있어. 아리수가 그냥 들으면 되게 맛있는 물 같은데 이게 사실은 서울 수돗물을 아리수라 그래. 떴어? 네. 떡 라면 이에 약간 안 되게. 그렇지. 여기다 이제 떡을 미리 불려놓는 거예요. 미리 불려놓은 이거 네. 너무 많을라나? 다 넣으면? 안 많겠지? 떡국이니까 떡이 많이 들어가야죠. 그래? 여기 다 들어가야 돼. 뭐 남으면은 우리끼리 주워 먹자 그냥. 예. 자 그리고 아 맞다 저기 예 여러분 오늘 날씨 춥네요 많이. 아 가면은 감기 조심. 보라색 종량제 봉투 있어. 얼른 가자. 뭔 봉투? 종량제 봉투. 종량제? 응 빨리 빨리 갔다 빨리 어디? 저기 싱크대 뒤에 검은색 그 있잖아 딱딱딱딱 있는 거 거기 있어. 어쨌든 떡을 미리 이렇게 해놓고 아이고 아 어? 빡 풀장 별풍선 한 개 너나 차 먹어.
아니,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 그 뒤에 있어. 검은색 있는데 그 막 입을 존나 많고 있는데 있잖아. 어구, 주운 주먹밥 스티커 10개야. 응응응, 고마워.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맛있게 잘 돼야 할 텐데 우선은 고명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따가. 저 병신을 내가 처리하고 올게요. 야 병신아, 너 내가 찾아서 나오면 좋겠다. 너 내가 뭐라 이거 뭐야? 하여튼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더니. 아 이거 정말 해놓고서 이거 하는 동안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 그럼 우선 떡국에 들어갈 육수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육수. 네, 우선 물을 떠오세요. 또 물 떠와요? 물은요? 자, 이번에 또 뭔가요? 여기 이거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예. 여기 위로 한 이 정도?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아, 오케이. 예, 아리수야. 예. 오케이, 오케이. 아, 노예 안녕. 노예 왜 매니저 안 먹혔네? 노예야, 너 어제 영화 보다가 나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 방종했더라. 나 되게 쓸쓸했어. 난 원래 자고 일어났을 때 옆에 누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좀만 더. 그래요? 486 묻혔다고? 아이고, 송하영 별풍선 486이구나. 어, 야, 씨발, 너 뭐니? 송하영, 송하영,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야, 내 자리가 아무리 탐나도 임마. 임마 봐라. 아이씨. 이제 내려가. 그치. 새끼인 걸 좀 안. 이렇게 넣고. 야, 이거 뚜껑도 가져와야지. 뚜껑 있었어요? 응.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 버너가 지금 상태가 봉실어. 어? 아니, 이 뚜껑 있잖아. 어, 가스는 많다. 우와. 됐다. 우선 물을 끓이고. 이게 바로 그 전설의 메이플 옛날 추억의 아이템 냄두 예? 냄두예요. 아우. 물을 끓이고 다 이제 하나씩 넣을 거야. 육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열고 준 주먹밥 밥을 5개 넣어 먹어. 우리 이거 해줘야 돼. 설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좀 힘드네요 이거. 아, 좀. 자, 열어. 빨리. 따. 따스. 아. 아. 멸치도. 아야야, 에그 아가야. 자, 너 먹어. 제. 멸치도 넣고. 엄마. 응? 나 세뱃돈. 원래 자기 자식한테는 세뱃돈 안 주는 거야. 세뱃돈. 원래 자기 자식한테는 세뱃돈 안 주는 거야. 아가, 매니저, 너가 자꾸 우리 음식을 탐내는 것 같은데. 자, 아가, 먹고 싶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매니저. 생존할 줄 아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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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못해, 유인은. 여기, 여기. 내려오면서. 네, 이게 딱 코드 갖다 대고, 코드만 갖다 대고, 이따 내려오면서, 이렇게 딱, 딱. 내려, 여기. 이거 먹는다, 빨리 일로. 내려와, 내려오라니까? 안녕, 여러분. 그치, 자, 여기. 여기 있다. 빨리 일로. 그치. 그치. 자, 매니저 여기. 자, 오, 그치. 우리 반지도 좀 주자. 반지 줬어. 먹고 있잖아. 아, 그래? 아. 뭐 넣었냐, 지금? 어? 뭐 넣었어, 지금? 지금 멸치랑 마늘 넣었네. 멸치랑 마늘만 넣었고요. 이제 뭐 남았나요? 하. 하죠. 근데 얘를 안 씻은 것 같은데, 쿨하게 그냥 넣겠습니다. 쿨하게요? 괜찮은데요? 이게 씻어 나온 맛있는, 아니구나. 연백부가 아, 긴 명지 대파야.
여러분, 안 씻어도 돼. 아까 요리가 어? 위생이라 했던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아, 나 진짜. 어? 야, 연백부가 긴 명지대파야, 이게 이름이. 아, 이것들이 진짜 왜 자꾸. 얘 제대로 씻어야지, 씻으려면. 아까보다 낫다, 근데. 얘는 나중에 또 써먹을 때가 있을 거야. 팥 넣고. 매니저 아, 매니저! 너 나오라고! 앞에 달짱할짱 거리네. 그리고, 야! 곱살이 끼지 마. 고기 어딨냐? 곱살이 끼지 마. 얘 내 진짜 존나 비싸게 주고 산. 나와, 나와. 곱살이 끼지 마. 존나 비싸게 주고 산! 잘 써요, 잘 써요. 지금 넣는 거예요? 불 안 데펴? 어. 오. 자, 이제 육수가 만들어질 동안. 저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매니저. 나오라고! 나! 끼지 마, 짱나니까. 아, 씨, 또 해야겠다. 나 시크남. 나 시크해졌어요. 자, 매니저. 자, 여기. 여기 넘어오지 말고. 자, 일로. 오늘 일당. 야!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일로 와. 내려와! 내려와 얼른! 올라오면 안 준다 너? 여기 여기 여기! 제발 내 옷만 싸지 말아줘. 자, 흉! 자, 먹어! 네? 다 넣었나? 오케이! 자, 이제 육수가 만들어질 동안 우리는 즐거운... 여기요? 네? 예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자. 아... 우리는 즐거운... 자, 이제 계란을 흰자랑 노른자랑 분리할 거야. 이게 어디다 이게 이 계란이 어디에 쓰인다고 내가 아까 얘기해줬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계란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고명이요, 고명. 고명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아니요, 아니요, 알죠. 무슨 뜻인데요? 아, 아는데 제가 그냥 모른 척 할게요. 이게 꾸민다고 그 장식용. 그렇죠, 장식용이죠.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아. 그리고 이거 그냥 까면 안 돼. 그렇죠. 그냥 깨지 말고. 봐봐, 흰자랑 노른자랑 따로 뺄 거야. 고수다. 어떻게 빼면 돼? 야, 거기 노른자야. 거기 노른자야. 아, 잠깐만, 제발, 제발. 까지 마. 가만 있어. 야, 너는 잠깐만. 제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 노른 쳐졌다. 됐다. 내가 깔 테니까 너는 조수할게요. 젓가락 하나 가져와서 이거 저. 아, 춥다. 자, 이거 흰자랑 노른자 분리하는 거 뭐 있던데, 되게 잘하는 방법이 있던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자, 이렇게 흰자랑 노른자를 분리를 해서. 어, 이렇지. 예쁘게 잘 떨어지네. 이거 내가 계란, 날계란을 보니까 생각나는 얘긴데, 얘들아, 내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와! 세이바! 언니 별풍선 97개! 우와! 이거 해줘야지. 너나 쳐먹어. 아, 야, 저, 세배해야지. 빨리 일어나. 아, 빨리 일어나. 많이 받으세요. 야, 다시. 333번에. 더 열심히. 한번 남다. 누나 나 힘들어. 두 번. 그렇지, 그렇지. 죽어야 돼. 그렇지, 죽어야 돼. 세이바 발포사 333개. 아. 너나 쳐먹어. 앉아. 아, 전화 똥 꽂혔겠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젓가락을 두 개 가져와서 흰자 저을 것도 가져왔어야지. 무식한. 우와! 우리 센스 있는 우리 형준이. 진짜. 역시. 봤어? 내 아들은 달라. 하, 미치겠다. 이게 유전자지, 이게. 그니까. 아, 진짜. 아우, 멋있어. 세 번이 감사합니다. 자.
나는 이걸 저을게. 야. 너는 노른자를 저어라. 난 흰자를 적겠다. 알겠다. 달리라. 알겠다라니. 엄마잖아. 내가 그거잖아. 내가 신사임당. 너는 싫어. 누구야? 바랑아. 한석봉 병신아. 싫어 몰라. 맞지? 신사임당. 야, 저 또라이 새끼. 내가 저 새끼한테 한마디 할게. 하트에게 별풍 333개 쏘다니 그걸로 부모님 옷이나 사다 드리지 라고 하는데 너는 333개를 쓸 돈이 있으면 그걸로 부모님 옷을 사드릴 돈밖에 없잖아. 근데 저 사람은 있잖아, 부모님 용돈을 사드리고도 남아. 그 정도로 돈이 있으니까 나한테 쏘는 거지. 치치 타타 바쁘선 한개 펭가입 축하해. 그리고 씨발 세이버 언니는 부모님 옷 사드릴 나이가 아니라 자식한테 돈을 받아야 부모님한테 옷을 아니 자식한테 옷을 받아야 할 나이야. 알겠어? 언니 죄송합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물을 살짝 줄게요. 부글부글 맛있는 라면. 후룩짭짭 맛 좋은 라면. 오 필 땄어. 예. 존나 빨라. 죄송합니다 언니.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사실을 말해버렸네요. 야 바꿔. 이거 너무 많아. 그래? 이건 다 했네. 좋아. 자 이렇게 노른자 이렇게 흰자 이거 더 풀어. 그래 더 풀어. 끝날라 했는데 안 하고 싶어서 한 건데 걸렸니? 그리고 이제 김을 잘라놓자 미리. 이거 김을 좀 잘라놔야 될 것 같아. 나 이거 적고 있을게 누나 해. 김이 내가 이거를 진짜 야 너네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 이게 무슨 김이라고? 돈이 없어서 1500원짜리 김밥용 김 사서 내가 아까 전에 열심히 잰 김밥천국 김. 힘들게 미쳤어. 됐나? 터져. 맛있는 김. 와 근데 이거 하니까 멍 때린다. 왜? 몰라. 아 형준씨 근데 혹시 손은 씻었어요? 네 씻었죠. 아 그래요? 아까 세부샤면 씻었어요. 나 안 씻었는데. 아 그래요? 원래 손맛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요. 고양이 털 막 붓고 난리 났네요. 예 고양이 털 막. 아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금 진짜 네네 모녀 아니 모자 같아. 모자요? 응 캡. 캡 모자 가져올까요? 내가 원래 캡이 아니라 이거 김을 안 잘라 그랬어. 네네. 내가 어제 이걸 먹는데 너무 눌러 붙는 거야. 네네. 그래서 일부러 쟀어 이거 열심히. 아 그러시구나. 이게 내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야 이게. 그렇구나. 손 씻고 와야죠 그래도. 내 컨셉이야 손 안 씻는 거. 그래요? 아, 저 그냥 이번 떡국 안 먹을게요. 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배불러. 아, 맞다. 내가 아까 날계란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었잖아. 날계란을 내가 진짜 날계란 그게 있어. 어때 맛이? 김. 김 맛이야? 응. 그럼 내가 됐는데. 맛있다고 좀 해주지. 김맛 맛있어. 야, 그만 좀. 됐다. 자, 이렇게 계란 흰자. 준비 완료. 자, 얼마나? 어? 와. 끓고 있어? 고기 봐라. 오. 고기가 아직 덜 익었지. 더 익혀야지. 닫아놔. 잘생겼다. 그리고 고기가 아, 잘생겼어. 나 아까부터 그 얘기 자꾸 하고 있잖아. 내가 예전에 아 그래요 언니 누워있어요. 내가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아는 그 사촌동생이랑 같이 이제 내가 날계란을 진짜 좋아해서 날계란을 진짜 좋아해서 내가 잘라줄게 얘기해. 아니야 자르면 살 수 있어. 날계란을 진짜 좋아해서 걔한테 내가 날계란을 가르쳤어. 야 날계란 이렇게 먹는 거야 이러고서 앞뒤로 이렇게 탁탁 뚫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먹는 거라고 내가 먹을까? 알려줬지. 그랬다? 맛있어. 걔가 이제 그걸 빵 먹어 처음 먹어보는 거였나봐. 초등학교 때 사촌동생이 초등학생이었어. 걔가 한 초등학교 1학년 내가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가 그랬다? 근데 내 동생이, 사촌동생이 그걸 딱 먹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언니! 이거 코딱지 맞나? 코딱지 먹어봤나 보네? 근데 내가 거기서 그랬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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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누나도 먹었다? 맛있어? 에이 왜 그래? 초등학교 때 다 먹어봤잖아. 이게 그 날계란이 그 부분이 있어. 그 좀 야릇해지는 그 부분이 있어. 그 동글동글한 그 가래 같은 그 굴 같은 느낌에. 그 결론은 흐 느낌에서 먹는다 이거야? 아니 맛있다고 날계란. 너 날계란 안 먹어봤냐? 먹어봤지. 응. 그 날계란의 그 맛. 그 코딱지 맛 나지? 그래. 그 날계란만의 그 코딱지 그 느낌이 있어. 그래. 그거를 나는 그 어린 나이에 터득했지. 참. 와! 왕조 언니!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꾸안가 군여 별표지 다섯 개 너나 처먹어. 이거 너나 처먹으라고 해줘야 돼. 그래야 지가, 너나 처먹어. 어, 지가 아, 그래야 그리고, 잘못한 걸 알지. 그래, 왕조 언니 그리고. 이렇게 해준. 고마워요. 자 다시 한 번 더. 너나 처먹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세배해야지. 이렇게 싸줬는데 기다려봐. 나 혼자 할게. 두 번 해야 된다. 그래? 응, 저를 두 번 하는 거야. 원래 산 사람한테 어! 산 사람한테 저를 두 번 하는 거야. 좋아. 예, 제 저를 받으세요. 예.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그리고 그 동시에 구원과 공유하는 게 너나 참아가. 나를 참아가. 이씨. 나를 참아가. 아우. 나를 참아가. 아이씨. 참는다 내가. 이제 다 잘라놨고. 예. 이제 자꾸 김 두성옥도 알려고. 괜찮아요 근데. 응? 여기. 그리고 어 맛있는 냄새가 솔솔 올라오지 않아? 뭔가 딱 그 육수 아 뜨거 씨발. 아, 진짜 기대된다. 얘가 좀 잘 생겼네 고기가. 이거 뜨거울 때 쫙쫙쫙쫙 뜯으면 진짜 잘 뜨거지거든. 어 뜯어? 아니 좀 더. 어 근데 잘 생겼다. 왜 이렇게 잘 생겼어? 뭐가? 열정 씨도 얘도 보내 고기. 야 이거 지금 아니다. 자, 그럼 우리 육수가 있는 동안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게임 하나? 한번 뜰까요? 콜? 원래? 아 진짜 내가 결국 이기지 마 뭐. 어딨냐? 야 뿅망치 하나만. 아 저기 있다 저 뒤에. 여러분 우리 화면 오른쪽 아래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씨발려 뭔발? 참아. 화면 오른쪽 아래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또 렉 걸렸나봐. 갑자기 또 나가기 시작했어. 화면 오른쪽 아래 추천. 그리고 모바일 방송은 여기 추천 한 번씩 눌러주고 꾸안가 국녀 발표사 10개 너나 처먹어. 너나 처먹어. Yeah. 아, 추천 한 번씩 눌러주고 그리고 오늘 12시에 오늘 저녁 12시에 화성인 X파일 다시 보고 싶은 화성인으로 출연하게 됐으니까 오늘 저녁 12시 TVN To be continue. 그리고 슈퍼페이스 해보고 싶었어. 검색창에 슈퍼페이스라고 치면 아 이거 김 올라오는 게 안 보인다. 이게 존나 간지인데 안 보이네. 아, 카메라를 좀 갖다 줘요. 슈퍼페이스 쳐서 거기서 이제 안 보이네. 그냥 원래대로 돌려놔. 안 보이니까 연기가 안 나와. 아니야 나오는데 여기서 안 보이는 거야. 왜? 슈퍼페이스라고 검색하면 거기 지금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 아 너무 많이 돌렸다. 됐다. 어,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 투표 꼭 내 이름에 한 번씩 투표 꼭 한 번씩 해주고. 자 참참참 내가 먼저. 내가 여자니까. 자 참참참 참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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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내가 이길 줄 알았어. 결국 내가 이겼어. 편집된 거, 편집된 거. 내가 진 건 편집되고 얘가 이긴 것만, 얘가 진 것만. 하봉빈님 별풍선 10개! 너나 참가자. 생가입 축하해. 얘를 가려졌고, 가려졌고. 응? 안 해. 가려져서 안 해.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김 남았는데 우리가 먹을래? 누가 김 빨리 먹나? 누가 김으로 더 많이 웃기나? 시청자들을. 에이, 안 되지. 김으로 너가... 김으로 얼마나 더 많이 웃기나? 누가 더 빨리 먹나 하자. 한 번에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먹는 건 너무. 왜 질 것 같아? 너무 흔하잖아. 왜 질 것 같아? 개소리하지 말고 먹는 건 너무 흔해. 김으로 시청자 웃기고.